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2분 만에 a cog in the wheel 또는 a cog in the machine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 cog는 톱니라는 뜻을 가져서요. 우리가 흔히들 사회라는 큰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에 불과한 존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 된 definition을 보면 a small or insignificant member of a larger organization or system이라는 뜻을 가졌네요. 조금 정형화된 표현이 cog in the machine 또는 cog in the wheel인데요. 이 machine이나 wheel 자리에 어떤 것으로 다 대체해서 쓸수 있습니다. 뭐 사회에 있어서의 톱니 하나라고 할 때는 society라고 쓸수 있겠고요. 나는 음악 산업에 있어서는 음악 씬에 있어서는 톱니 하나에 불과해라고 할 때는 뭐 music scene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상황에 맞게 대체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럼 cog in the machine 또는 cog in the wheel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예문을 한번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Copywriters have been seen as just a cog in the big advertising machine. 카피라이터들은 커다란 어드버타이징 산업, 커다란 어드버타이징 기계의 톱니 하나로만 그동안 여겨져 왔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cog in the machine이라고 하지 않고 big advertising machine이라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Copywriters have been seen as just a cog in the big advertising machine. 예문을 한 가지만 더 보면은 In a totalitarian state, everyone is expected or forced to be a small, useful cog of the society.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small 하지만 useful한 그런 톱니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도록 강요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굳이 in the machine이나 in the wheel을 쓰지 않고 of the society라고도 사용했는데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은 없고 그냥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a cog라는 것을 넣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넘쳐나는 유튜브와 유튜버들의 시장에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좀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그리고 정말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어 표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